5시에. 아, 일찍 일어나시네. 아유, 부지런하시네요. 세상에. 아유. 어, 소파에서 주무시네. 나 일어나. 나 너 혼자 오면 못해, 나도. 아유, 그렇죠. 어, 네. 진짜 힘드실 갈 때까지 것 나도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잤어, 자야지. 5시 반인 것 같아. 5시 반이면 그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든 해, 시작을 해서 6시에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 네. 지금 5시부터 깨워야 다시 5시 반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알 수 있잖아. 그렇지? 한참 잠 많은 중2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학교 가려면 이거, 말이야 이러다 혼나는데 어. 문 열고 나갈 거야 빨리 나와 어우 이 찬바람 네. 하면 잠 깨죠 좋은 방법입니다 끄고 네. 나와 알았지? 부탁해 어 추운데 불도 다 켜져 있고 이러면 못 자지 않아요? 아유, 네. 일어나시려고 준비하시네요. 네. 그렇지, 일어나야죠. 어머. 어? 어머,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휴, 지겨워. 아휴, 지겨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결국 혼자 하시네요. 아, 어디 네. 아! 대략 90마리 정도 되고요. 90마리나요? 아유. 인턴 안에 이제 살다가 남편이 이제 시댁 일을, 목장 일을 도와야 돼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전혀 저는 관심 없었어요. 남편 일이지만 전혀 관심 없었어. 회사를 다녔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렇죠. 완강히 못한다 했겠지만 네, 그럼요. 제가 이제 경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력 단절에 어쩔 수 없이 도와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남편 명의로 이제 사업을 내고 제가 돕기 시작한 건 2년이 좀 넘었어요. 에이, 들어가야지. 야, 90마리를 어떻게 혼자 하세요? 들어가! 들어가! 야, 저 큰 소를... 어, 그러니까요. 저기 작은 체구의 아내분이... 들어가! 우와! 힘들다. 이제 몸을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좀 저도 체력이 많이 딸리고 예민한 소들이 뭐 발길질을 하면 정말 나가 떨어질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그렇죠. 종종 있고 조금 긴장을 늦추면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소의 그 분비물들이 다 이제 몸으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아, 언제 들어오는 거야? 와, 이거 너무 고된 일이구나. 어? 어, 나오셨다, 남편분이. 어? 어, 나오셨다, 남편분이. 아. 남편? 어? 남편분 아니에요? 어, 아닌데. 어르신인데? 그러니까요, 어르신인데요. 네. 어르신이잖아요.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아버님? 원래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했는데 이제 남편이 자꾸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랑 시부모님이랑 좀 불편한 관계인데 매일
두 번씩 마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 제발 좀 일어나시지. 네. 아우, 내가 다 가시방석이네. 아, 진짜. 일어나셨다. 벌떡 일어나셨다. 진짜. 오케이, 지금 늦지 않았어. 빨리빨리. 네. 빨리 도와주세요. 네. 그래, 지금이라도 가셔야죠. 네? 어머. 아니다, 이거. 어머. 아니다, 이거. 어머, 너무 와. 추워서. 와. 눕지 마, 눕지 마! 아하. 와, 너무했다. 와, 너무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에이, 지겨워. 예은아, 야, 예은아. 야, 일어나. 아, 제발. 예은아! 아침만 하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예은아! 최근 들어 이렇게 아침에 거의 전무 상태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아침에는 거의 못하고 저녁에는 할 때 있고 없고 해가지고 최근에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한 거 X가. 아, 체크를 해놓은 거야. 다 X인데 뭐 거의. 아, 너무 힘드시다. 아, 밥도 먹어야 돼. 아이, 검사. 에이. 제발. 아유. 어, 아들이 먼저 일어났어. 아들이 일어났어. 어? 어, 아들 내려오니까 바로 일어나시네요, 그래도. 아, 자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 설마, 설마. 에이, 씻으러 가시는 거겠죠. 아, 그쵸. 그럼요. 그쵸. 아이 깨. 아이. 어머. 아, 여기가 더 좋으신가 보다. 안녕. 잘 있었어? 우리 애기, 6시 반. 아니, 애 등교까지? 아빠는? 아, 나 진짜 못 산다. 너무 바쁘셔, 너무 바쁘셔. 와. 아유, 그 맨날 나 아침에 바쁘지? 야, 이거는... 알았어. 와. 깔끔하게 뭐 흘리지 말고. 뭐 준비물 챙겨갈 건 없어? 응. 유튜브 뭔데? 아이고, 나리야. 아이고. 양코야. 저 유부초밥도 다 응? 싸셔서. 응? 응. 별거 다 있어? 일어나요. 아. 제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아이고. 이게 아침이에요. 아유. 일어나세요. 지마세요. 지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밥 먹어, 안 먹어? 어, 아내분 착하다. 밥 걱정해줬어. 시간 되면 알아서 먹을 거야? 먹고 싶을 때? 어? 어, 진짜 아들인데? 이따 먹을 거야? 오. 엄마,
그래, 엄마 챙긴다, 아들을. 힘들다. 몸이 안 좋으시나 많이? 그러니까 몸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힘들다. 잘하자, 화이팅.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기운 좀 내. 근데 스스로에게 한 얘기 같아. 쉴 틈이 없어, 어떻게 해. 그거 정리하면 애기 오잖아요. 그니까요. 또 그러고 점심 준비하면 이제. 다리 아파.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지금. 에휴, 다리 아프지. 이불을 버리세요. 저 소파를 없앨까? 별 생각이 다 드네, 진짜. 아. 17시간? 왜 7시간 자고 있다고요? 보통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한 2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아, 하루가 너무 아깝다. 와, 대체. 갈증 나네. 먹지, 예. 먹지 않으니까 화장실을 안 가는. 와. 내 정신 차려. 어? 잘한다며. 잘한다기로 잘하기로 했잖아. 낮에 운동하고 그렇게 한다며. 언제 그럴 건데, 언제? 언제 그럴 건데, 언제? 어? 아, 나 진짜 제일 답답하다, 정말. 와, 걱정이 많네요. 그냥 더 자고 싶어? 아파? 응? 아, 답답하죠. 이제 깨워도 너무 안 일어나니까 막.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 수 있지? 그럼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경 무력증하고 신경 자율신경계 이상 그것 때문에 이 약을 먹어가지고 계속 누워있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았는데 그 아프고 난 뒤에서부터 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영상.